바이러스성 폐렴에 의해서 에크모를 하고 있는 사람의 폐의식을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근력이나 그 위에도 혈액응고장애 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폐의식 수술 자체에 출혈성 경향이 있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번 환자의 경우는 에크모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환자가 재활과 그 식이 섭취 등을 열심히 해서 수술을 시행할 때 그 혈액응고 장애라든가 그런 합병증 없이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번 코로나 환자 폐의식을 하면서 저희 간호사들이 우리 환자분들 엄마처럼 24시간 3교대 정성껏 성의껏 해서 저희가 환자를 돌보았었고요. 이전에 처음에 입원했을 때 그 응급중환자실에서 저희가 그 방화복을 입고 환자를 24시간 케어했을 때 저희 간호사들의 많은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 환자분이 잘 견디고 지금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. 코로나에서 폐의식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만 이 환자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 등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